네, 스타트업 벤처 기업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회사일까요? 요즘 날씨가 되게 좋잖아요. 네, 날씨가 되게 선선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날씨여가지고 제가 여행과 관련된 회사를 뽑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회사는요, 와그트래블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여행 액티비티 예약 앱, 그러니까 우리 요즘은 여행을 갈때 패키지 상품을 잘 예약을 안 하시고 현지에 살수 있는 것들 액티비티 여행 상품을 따로 하나 각자 예약해서 할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약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대표님이세요. 선우윤 와그트래블 대표님인데, 이 회사가 되게 재밌는 게 오픈한 지 1년 3개월 만에 매출이 800%가 늘어난 대단히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오늘 소개한다고 합니다. 회사 이름은 와그트래블이고요. 여기 보면 와그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이 회사가 만든 어플이 와그라는 어플입니다. 와그. 와그라고 하는 여행 어플이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패키지 여행 상품을 갖고 가시면 그냥 어디가 사진 찍고 이러고 오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 여행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가서 맛집도 가보고 싶고 그 지역에 가서 특별한 이벤트도 참석해보고 하고 싶은 즐길 거리 같은 이런 걸다 확인 직접 예약해서 자유롭게 여행을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자유여행 상품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일종의 여행 상품을 하나하나 예약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커지고 있어서 이런 여행 액티비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와그라는 회사의 어플을 이용하지 와그 어플을 쓰시면 현지 이동 수당,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만 탈수 있는 이동 수단이나 유명 관광지 입장권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약간 소셜 커머스처럼 싸게 살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외국뿐만 아니라 제주도나 부산 등 이런 곳도 가능합니다. 네. 네, 이분이 놀거리뿐만 아니라 숙소 예약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이제 걸 진행하고 있어서 와그트래블 같은 거 깔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와그라는 앱을 깔면 되고요. 지금 8월달 현재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그러니까 이제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70만 명이 다운로드 받았고요. 이 와그 앱을 이용하는 분이 월 방문자 수가 7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어플을 쓰고 있고, 네,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론칭한 지 1년 3개월 만에 매출이 800%가 늘어난 대박이 날 회사인데요. 이분은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여행 액티비티를 예약해서 어플을 만들겠다는 걸, 이 아이디어만 가지고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 선정이 돼서 거기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창업 자금을 1억을 받았고, 그 안에서 투자사로부터 2억을 또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3억으로 투자한 거죠. 되게 안정적으로 큰 회사게, 그 아이디어 하나만 갖고 시작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우리가 꿈꾸는 회사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돈으로 한게 아니라 다 투자를 받았고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걸 하기 전에, 이분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뭘 했냐면요. 우리은행에서 만든 여행, 그, 저기, 그 뭐죠? 인터넷 뱅킹 어플이 있잖아요. 위비톡, 예. 위비톡을 만든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나가던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위비톡을 만든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개발을 하다 보니 이 어플을 만드는 이앱 시장에서 거기에 눈을 뜬 거고, 그럼 내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고 하는 아이디어 가지고 벤처 창업학교에 선정이 됐고, 거기서 투자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하시면서 SNS 마케팅 채널을 운영했는데, 거기가 팔로워만 50만 명, 네. 50만 명의 팔로워를 대상으로 여행 상품을 팔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행 상품 팔아봤더니 호응이 좋아서 이걸 사업화하려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와그 트래블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은 그 이제 홍보 마케팅을 다 SNS라고 했어요. 제가 앞에서 저희 협회가 SNS 마케팅 그 컨설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기업들이 SNS를 갖고 거의 다 마케팅 광고를 다 해요. 그래서 이그 와그 트래블 같은 회사도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포스트라고 해서 네이버 그 모바일 블로그가 있거든요. 네이버 포스트에 1인 방문자가 5만 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글만 하나 올려도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보기 때문에 사업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마케팅 비용을 200만 원도 안 썼다는 거죠. 거의 그냥 알바생만 써가지고 열심히 산책해서 올린 거죠. 글 쓰고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는 이유,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는 이유, 제가 SNS 마케팅 이유를 강의하는 이유가 기업들이 큰 돈을 들여서 강의를 그 광고하시고 마케팅하기가 할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것도 다 돈이니까 힘드니까 이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에서 하고 있는 거, 이게 또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조수석 뽑기도 언론 홍보도 많이 하시고 마케팅 많이 하시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알릴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저 우리 상가 연합회님의 조수석 뽑기가 안양역에다가 그 광고를 올리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질문하니까 제가 또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페이스북은 40, 50대가 많아요. 40대, 50대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기업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 같은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위원들은 페이스북을 하는 게 유리하고요. 아무래도 연합회님 같은 경우는 떡볶이를 먹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떡볶이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편이니까, 상대적으로 영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이 훨씬 좋죠. 인스타그램에 맛있는 떡볶이 사진을 올리고, 거기서 그 조수석 뽑기 그 비산점에 가서, 비산점 맞나? 그 저기 연합회님네 매장에서 맛있는 사진 먹고 찍어서 올리시면 뽑아가지고 뭐 튀김을 서비스 준다거나 이런 식의 이벤트를 해보시면 동네 아이들은 무지하게 몰릴 겁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또 네, 홍보가 되니까 있네. 먹스타그램 맞습니다. 네. 요즘 음식점 가보면 거의 다 그냥 그런 거잖아요. 먹고 있는 사진 찍어서 자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면 음료수 같은 거 서비스 다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음식점 같은 소상공인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활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SNS를 많이 활용하면 좋고요. 네. 하여튼 떡볶이 만드는 법, 떡볶이 맛있게 먹는 법, 뭐 이런 것들 같은 거 올리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순서는요. 네. 하여튼 와그 트래블이라는 업도 있고요. 네, 다음은요. 좋은 정보도 알려줬죠? 이럴 때 별풍선 100개 딱 쏘는 겁니다. 네. 다음은요. 이번에는 제품 소개예요. 제품.